제가 좋아하는 파랑장미 꽃다발 보시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0송이 딱 10송인데 9송이로 바꿔서 음료수병에다가 넣은 다음에 장식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일부러 딱 10송씩은 좀 아깝긴 한데 생화 같은 느낌이 엄청 이뻐가지고 이제는 유리병이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. 조화를 넣든 생화를 넣든 생화 같은 조화니까 전 조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송이에서 하나 빼니까 좀 어색하죠? 언제든지 꽂을 수 있도록 잔란해지지 않고 밑에 줄기는 접었어요. 조금 티나지만 그래도 이뻐서 좋아요.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눌렀어요. 근데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막 빙빙 돌려서 바짝 묶고 되지만 좀 자연스럽게 놔뒀고요. 이거는 언제든 다시 꽂으면 되니까 좀 아쉬워도 놔두려고요. 이게 더좀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맞추려고 해봤거든요. 좀 어색해요. 되게 훨씬 더 어색하고. 아니면은 여기도 비워서 좀 자연스러운 꽃다발을 만들까요? 이렇게 너무 적어 보여서 그냥 일단 이대로 놔두고. 꽃다발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조화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. 꾸며봅시다. 분홍장미 꽃다발 조심스럽게 꺼내왔어요. 얘는 몇 송이었어요? 1, 2, 3, 4, 5, 6, 7, 8인가? 1, 2, 3, 4, 5, 6, 7, 8송이 8송이 한 송이 정도 부어도 될것 같아요. 요거 뽑아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. 그래도 좀 괜찮죠? 아까보다 좀 혹시 허전해 보여도 이렇게 펴주면 좀 자연스럽게 괜찮다. 7송. 이렇게 7이니까 또 좋은 의미로 보자고요. 이것도 줄기가 엄청 길어서 좀 이렇게 굽힌 다음에 같이 넣어줄게요. 길이를 맞추려고 여기 너무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더 줄여서 길이 조절을 좀 했어요. 벌써부터 좀 이쁘죠? 근데 꽃이 이렇게만 있으면 뭔가 적어서 아쉬운데 그래도 파랑 분홍이 같이 있으니까 조화롭고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는 리본도 달아주고 조명까지 달아주면 진짜 분위기가 끝장나겠죠? 예쁘게 잘 꾸민 것 같다.